암지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혜성아, 나 하루에 사과 두 개씩만 먹을게. 미쳤어? 사과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럼 한 개만. 그 대신 넌 내 색시가 되는 거야. 네, 너는 엄지하고 결혼하고 나는 1등 점원이 되는 거지. 집안이 그렇게 쫄딱 망했다는데 중학교나 제대로 마쳤겠어? 설마. 잘 돼봤자 공장 같은 데 취직해서 여공이나 돼 있겠지. 하기석. 네? 세 번째 집 맞는데 번지수도 맞고. 엄지를 봤다고. 뭐, 뭐라고? 엄지를 봤어? 우리가 생각했던 엄지의 모습이 아니야. 너무 순진했어. 난 이 돈이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생명이야. 엄지, 혜성이, 정말 혜성이니? 너는 날 이해달래진 않겠어. 가슴 속에 수도 있어. 하지만 내겐 큰 꿈이 있어. 그래, 과일 가게 말이지. 난 아버지의 회사를 내 손으로 좀 더 커다란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난 무슨 짓을 했어도 엄지를 옛날의 엄지로 만들고 말겠어.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축하해, 엄지 씨. 고마워요, 한수 씨. 어, 아, 늦어서 미안해.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해, 엄지. 어머, 동탁 씨.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할 거예요? 섭섭해라. 동탁 씨가 그렇게 결단력이 없는 줄 몰랐어요. 저런, 실례로. 곧 엄지를 우리 식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지. 자, 다 같이 축배를 듭시다. 24번째 생일을 맞는 하엄지양을 위해.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보게. 곧 나올 걸세. 넌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왜 비는 흠뻑 맞고 서 있어? 생일 축하해, 엄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그건 너와 결혼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난 죽어도 시시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 어린 시절의 꿈은 물거품에 불과해. 왜 키가 그만큼 더 큰 꿈을 못 갔니? 나와 결혼하려면 너도 무엇이든 최고가 돼봐. 생일 축하해. 내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하고 만다는 사실 기억해.
이번 1차 방어 상대자인 가만이는 턱이 약하다. 안녕하세요. 그 약점을 이용해라. 응? 도협이가 챔피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내 힘은 전혀 백지의 상태였다 이 말이군. 써서 한마디로 허송세월했습니다. 좀 더 빨리 뛰쳐나와 최 관장님을 만났으면. 한 가닥 양심은 남아있구만. 나 일어나고 한번 나와. 나와 라이트를 밀고 나와 이제. 왼쪽 라이트 왼쪽 빠지고 앉아 나와 왼쪽 라이트 앉아. 발꿈치를 안으로 모아. 맷집만 가지고는 안 돼. 챔피언이 되면 기어코 갚겠습니다. 저게 내 명함이다. 아빠 지금 이번에 오세요? 같이 운동할 친구야. 예. 그리고 우리 딸 자힐세. 안녕하세요. 국상인. 뒤뜰에 있어요. 주는 거야. 오셨어요 과장님. 대박. 딸. 발 붙이고. 연습은 시합보다 중요하다. 공장을 결코 많은 선수를 키우지 않아. 그 대신에 꼭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실력자만 키우지. 그게 나야. 어머님 너무 요란한 거 질색이야.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피하고 절대로 말대꾸도 하지 마. 또 애들 몰려오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요? 아니, 우린 선진 보면 안 되니? 누가 앉으라고 했니? 넌 좀 나가 있거라.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엄마가 그러시길 돈 많은 집에 시집 오기 위해선 물구나무라도 슬려자래. 잘해봐. 이런 지혜기를. 맞습니까? 국상인 준비하고 해상인 나 좀 보자. 난 누구보다도 국상인 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그 놈이야말로 복서로서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놈이니까. 그런 국상인 놈에게는 실전에 대비한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했던 걸세. 스파링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최한수란 인간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나오시죠. 재미있어요. 여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저 왔습니다, 아버님. 어릴 때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던 네가 사업에 도무지 취미를 붙이지 않아 이 애비를 걱정시키더니 정말 마음을 바꿔줘서 이젠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 외국에 나가 시야를 좀 더 넓히고 세상 경험을 더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기엔 이 아가씨 덕입니다. 그래. 엄지라고 했나? 다녀오세요. 이거 최우 선수로 뽑힌 상금 100만 원이... 그 정도 대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 아들 상금이니까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써야 될 거 아니요. 그건 그렇군요. 그럼 그건 트레이너비에서 쓴 걸로 하죠. 트레이너비? 예, 보통 30%씩 나누어 갔죠. 에? 아니, 뭐 30...
아니 삼할식이냐? 원칙이 그렇습니다. 인 그런 원칙 몰라요. 다시는 국상의 얼굴 볼 생각하지 마셔. 국상이는 온열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감기인데